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LA갈비 구이를 한번 해보려고요. 600g입니다. 600g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조각으로는 한 7조각 되고요. 자, 먼저 물에 담가서 핏물을 좀 빼겠습니다. 빨간 핏물이 좀 많이 우러날 때까지만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핏물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씻어서 헹궈주겠습니다. 이렇게 물기 빼주는 동안에도 물과 함께 핏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아주셔도 됩니다. 갈비 양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파 중간 거 4분의 1개입니다. 만약에 믹서기가 없으시면 전부 다지셔야 됩니다. 좀 매운 고추 두 개만 넣겠습니다. 매운 거 안 드시는 분은 그냥 안 매운 고추 넣으셔도 됩니다. 이게 통마늘이 아닐 때는요, 그냥 다진 마늘 한 스푼 반에서 한 두 스푼 정도 써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믹서기에다가 갈아서 그냥 쓰겠습니다. 물 좀 넣을게요. 반 종이컵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예, 진간장이고요. 50ml짜리 소주잔 하나 넣고요. 진간장 한 스푼 10ml 더 넣겠습니다.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저는 6스푼 넣겠습니다. 6스푼 넣습니다. LA갈비를 단짠단짠하게 졸이듯이 구워야 맛있거든요. 자, 후춧가루 전 이만큼 약간 넣겠습니다. 맛술을 좀 쓰는데요. 소주도 괜찮고 뭐 드시다 남은 술 있으면 아무거나 좀 넣어주셔도 되고요. 매실청도 넣어도 되고요. 없으면 안 넣고 하셔도 양파 갈은 거 넣으면 맛이 있거든요. 자, 참기름 잠깐만 넣겠습니다. 아, 생강도 있으시면 좀 쓰고요.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없으면 생략하겠습니다. 갈아놓은 양파. 양파 또 갈아놓은 겁니다. 대파 조금 다져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대파를 같이 넣어서 아마 갈았을 텐데 오늘은 깜빡했습니다. 조금 다져서 넣겠습니다. 대파 다진 것 이렇게 한 줌 넣겠습니다. 이렇게 물기 빠지면서도 핏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간이 배어서 더 좋겠지만, 자, 이렇게 바로 졸이겠습니다.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고기와 양념을 같이 넣고 졸이듯이 구워주는데요. 이게 한 근인데요. 아이가 있는 경우는 세 사람, 어른으로 치면 두 사람, 2인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근은. 뼈 빼고 나면 고기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핏물을 빼도 이렇게 뼛속에서 이렇게 까맣게 핏물이 또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 불은 약하게 해서 천천히 구워줍니다. 양념이 졸여지면서 약간 누린 맛이 있죠? 이렇게 좀 구워야지 좀 갈비같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바싹 졸여주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익었으니까 잘라서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약하게 맞췄습니다. 이제 양념이 타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 맞췄습니다. 조금 뜯어 먹기 불편한 이제 어린이나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칼집을 조금만 내줍니다. 살짝만 내줄게요, 칼집을. 다 됐습니다. 이제 담아서 드시면 돼요. 양념이 약간 누져지는 냄새가 되게 좋습니다.